와, 묘지를 새로 조성 중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다. 여기는 다 팔렸고, 여기는 아직 덜 팔렸어. 저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에, 이런 식으로, 무용고 묘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일단 참배를 좀 하고요. 이야, 여기 회랑으로 다 기록을 해놨네요. 이게 뭐야? 일본하고 관계사를 쭉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고, 무궁화의 깃든 뜻.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무궁화라고 한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으로 한반도 문화가 유입이 됐고, 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들어왔고, 침략, 오. 조선에서 문화가 들어와서, 조선 통신사 다녀가고, 오, 조선 통신사 갔던 길다 있네요. 교류했고요. 오, 간도대지진, 오, 다 해놨네, 여기다가. 조선인. 많이 습격해서 죽였다. 한국 식민의 맹세. 오, 잘 해놨네. 징용선. 탄광에서의 가혹한 노동. 와, 강제 노동의 실태와 조선인의 쟁의 활동. 이야, 패전과 조선인의 귀국. 진짜. 조선인 광부의 묘지. 여기를 익산시네? 익산시와 이즈카시가 추도식을 했어요. 이야, 멋있다. 익산시 납골당 해가지고 모시고 강제징용 그때 그 당시 했던 분들 후손들이 있을 거잖아요.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네. 오진선 이렇게 돼 있고. 와, 이야, 이거, 익산시. 어이구. 이야, 대단한데, 익산시. 옛날에 이일이셨죠. 옛날에 이일이었죠, 이일이. 써있는 거 볼까요? 지난 나라의 전쟁에 있어서 일본 식민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조선인과 외국인이 일본 각지로 연행돼서 여기, 직고 지역에만 15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탄광에 끌려와서 가혹한 노동을 했어요. 우와, 그런데 그때 죽은 분들, 유골이 다 이곳저곳에 방치돼가지고 유골을 수습해서 여기 납골당으로 안치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뜻을 모아서, 여기다 다 모셨대요. 2010년 12월. 이야. 아휴. 이쪽으로 다 해서, 안쪽으로. 잘했다, 잘했어. 와, 이거 묘지가 안쪽으로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 이런 식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역사도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수습한 유골들 모셔가지고 이쪽에다 해서,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정말. 여기 좋습니다. 한국인이라면은 이쪽 지역 지나시면은 반드시 들리셔가지고, 여기 그 당시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끌려와서 여기서 유명을 달리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자리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와, 참, 참이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